여러분, 벨소바의 깜짝 놀랄만한 귀인이 도착했습니다. 뭐요? 나 우리 한번 소개 한번 해줘, 우리 친구. 저는 제 이름은 어택 몽키라고 합니다. 오케이, 알았어. 자, 네가 갖고 있는 무기를 꺼내보도록 해라, 친구야. 와하하하! 여러분, 반갑습니다! 이 친구, 그거 하고 있습니다! 효주 인셰티드 디오를 가고 있다고요! 오 마이 갓! 자, 이 친구 어떻게 하냐면은,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, 그 회색자리 고양이 장난감 있잖아요. 자, 거기에서 지금, 레전더리 DLC 쿠폰하고, 그리고, 인챈티드 디어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쿠폰이 존재한다예요. 아, 그래가지고 지금 고양이 장난감을 얻은 친구에 한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사슴들을 뭔가 다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. 와우. 그래, 그래서 그 지금 그 익스클루시브 DLC에 효주 인챈티드 디어가 써 있었답니다. 와우, 진짜 프레스톤 이런 식으로 판매하겠다 이거냐? 나 이 친구한테 판매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는 지금 판매할 생각 없다요. 굉장히 특별한 패시래 본인한테. 자, 그럼 한번 구경만 해볼까요? 와우, 저 샵97 휴지 티드 어때? 멋있지 않아? 아니 그러면은 어때? 잠깐 빌릴 수 있나? 아, 이 친구가 지금 네가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는 거 알지만 네가 이거 좀 잃어버리게 될까봐 무섭답니다. 아, 미안한데요. 자, 그럼 그래가지고 아, 나 진짜 어떻게 얻는지 확실히 알았어요. 야, 나도 이 고양이를 이제 좀 사야 되나? 에이씨, 그래 뭐 사지 뭐. 인챈티드 디오 기다려라. 널 내 손으로 얻도록 하마.